안녕하세요. 언더워터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키우는 담소어를 보여드리려 해요. 일반적으로 합사가 안 되는 아이라 알려져 있어 합사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클라라와 합사시켜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블랙 고스트 PC입니다. 왜 블랙 고스트라 부르는지는 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이 아이는 전기 뱀장어와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서 전기를 방출하여 먹이와 동료를 구분하죠. 일반적으로 합사가 불가능한 아이라고 알려져 있어 따로 키우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격이 좋은 아이가 아닌 건 맞아요. 아무래도 시력이 안 좋다 보니 일단 먹이라 되는 건 무조건 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먹성도 좋아서 어떤 사료든지 잘 먹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클라라와 합사를 시킨지라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애들과 조용한 애들을 같이 넣어주면 조용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간단하죠. 둘 다 정신없는 애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클라라 같은 경우 동작도 빠르고 먹성도 좋고 쉬지를 않는 아이예요. 블랙 고스트와는 나름 잘 어울리는 합사 5종입니다. 개체의 사이즈, 먹이 활동, 스타일만 잘 맞추면 합사도 충분히 가능한 고스트 PC입니다. 고스트 PC는 등 지느러미가 없어 움직임이 귀신처럼 미끄러집니다. 간혹 일부 고스트 PC에서 지느러미가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은신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라 저 같은 경우는 코코넛을 이용했습니다. 둘 다 정신없는 아이들이지만 은신처도 신경 쓰는 아이다 보니 개체수 이상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입양받아 오신 곳의 환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아이를 입양해 와서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너무 복사 붙이기한 글이 많아서요. 그것이 매뉴얼인 양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아이를 직접 키우는 모임에서 얻으시는 정보가 제일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체마다 스타일이 틀리고요.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어릴 때 먹은 사료가 뭐냐 키운 곳이 어디냐 등등 성격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 산만한 아이들은 고스트가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같이 큰 아이들과 사이즈 큰 아이들도 합사 가능한 것 같고요. 오늘은 먹이로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은 가리비를 줘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네요. 새로운 먹이도 3마리 중 1마리만 관심 있고 나머진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니 밑에서 어슬렁만 거리네요. 너무 애들이고 놀리는 것 같아 클라라 사료를 주었어요. 원래 이 아이 입양한 샵에서도 합사는 시키지 말라 해서 사료도 따로 받아왔거든요. 클라라는 건조 사료, 블랙고스트는 냉장. 같은 어항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이것도 잘 받아먹는 블랙고스트입니다. 눈 사이즈는 비슷한데 고스트보다 클라라가 시력이 더 좋나 사료를 더 많이 먹어요. 클라라는 참고로 너무 많이 먹고 커진다는 이유로 인기가 사그라진 어종입니다. 맨 처음에 이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지만 같은 어항에서 살 운명이면 크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양을 준 다음에 훨씬 커지는 건 고스트라서요. 이렇게 급식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잘 크고 있는 거 보면 틀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아이를 입양하면 겁만 겁나게 많아 구석에 다 몰려 있을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뒤뚱뒤뚱 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게 정상인 아이들입니다. 나중에 은신처를 만들어주고 어항에 적응이 됐다 하면 상상하기 빠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등 지느러미도 없는 것이 고개에 헤엄을 칩니다. 고스트의 또 특이한 점 하나는 똥꼬가 목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목 주변에서 가끔 응아를 합니다. 맨 처음엔 그거 보고 아 뭐지 응아를 붙이고 다니나 했습니다. 인터넷에 가끔 해수소금을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구매하는 곳에서 담수에 적응이 된 아이들이라서 담수에 적응된 아이를 데려오셨다면 소금을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입양이 쉬운 아이이니 난 취향이 아웃사이더라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먹이가 충분하다 하면 금방 크는 아이니 어항은 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은신처는 입양할 아이의 수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클라라는 점프사가 많아요. 낮밤 안 가리고 정신없이 뛰는 애들이라 어항 막아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찍는 중에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지라 주민 영상이 없네요. 인터넷 글을 보니 암수구별을 어떻게 하냐 하는 글이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머리의 모양을 보고 구별합니다. 말처럼 좀 더 긴 아이들이 앞놈이고요. 짧은 아이가 순놈이라 알고 있어요. 다른 구별 방법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